아보다트가 DHT 차단율이 조금 더 높거든요. 커버범이라든가 억제율이 조금 더 센 약이거든요. 안녕하세요, 뉴 김진우입니다. 유튜브 댓글로 들어온 질문입니다. 박아이님이 피나스테리드에서 두타스테리드 프로페시아에서 아보다트로 바꿨을 때 더 많이 빠진다고 가끔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이론적으로는 아보다트가 DHT 차단율이 조금 더 높거든요. 억제율이 좀 더 높고, 그 다음에 DHT에 대해 그를 생성하는데 두 가지 길이 있는데, 피나스테리드는 한 가지 길만 차단하는데 두타스테리드는 두 개 다 차단. 물론 메인 길을 차단하는 건 둘 다 마찬가지고, 서브 길을 차단하는 게 이제 두타스테리드랑 뭐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, 그래도 그 서브 길, 부수적인 길 하나를 더 차단하기 때문에 커버범이라든가 억제율이 조금 더 센 약이거든요.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피나스테리드에서 두타스테리드로 바꿨을 때 더 탈모가 된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. 마치 제가 역시 또 비유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, 전쟁 중인데 더 폭탄이 우리가 위력이 센 폭탄으로 바꿨는데도 근데 전쟁에서 오히려 더 밀리는 경향, 더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. 글쎄요, 그걸 폭탄 탓을 하지는 않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두타스테리드 탓보다는 뭔가 어떤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 바뀌지 않았을까. 뭐 지금 한참 그 유전성 탈모가 많이 발현되는 시기, 공교롭게 우연히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 잠을 못 주무신다던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신다던가 그럴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뭐 드물게 아보다트 쪽에 잘 약이 개인 체질에 의해서 안 받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건 한번 처방을 받고 계실 거예요, 그죠?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니까 그 약을 바꾸셨을 때는 기존에 해주신 선생님한테 한번 나는 이런데 한번 좀 진짜 그런지 좀 한번 의견도 물어보시고, 약 바꾸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고.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꾸시라고 해요. 다시 원래 먹던 걸로 다시 돌아가서 진짜 좋아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보통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